백민철 읽기 연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미 보고. 자, 그래서 Hey, look at this picture. 그렇죠. 오케이. 이거야? 이거 아닌데. 그래서 얘는 잠깐만요. 높이 맞춰야지. 얘는 무슨 뜻인가요? 이거. 이봐, hey, 누군가 부를 때 쓰는 거죠. Okay, look at, 봐라. 이 그림일 수도 있고 이 사진일 수도 있어요. 보니까 사진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look at this picture에서 look at의 뜻이 뭐고? 뭐뭐를 보다면 look이 무슨 시고? 하다시고요. 여기에 hey하고 마침표라든지 또는 느낌표라든지 물음표 이런 게 있으면 문장이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쉼표는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이렇게 쓰고 문장이 끝났고 새로운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하다시로 시작했으니까 하다시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명령문이라고 하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 좀 해라 라고 할 때 쓰는 그러니까 look at은 보다지만 해석은 봐라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봐 이봐 hey, look at this picture. Look at this picture. This picture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디에 있는 몇 개예요? 가까이 있는 한 개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이준희 박지성은 또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는 박지성 아니니? 라는 뜻이고 만약에 이즈희 박지성 이랬으면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그는 박지성이니? 라는 뜻이죠. 잠깐만 민철이가 27이고 지호 어? 똑같은 거네? 둘이? 똑같은 거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지우한테 다 힌트가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아니니? Isn't he Park Ji-sung? Isn't he Park Ji-sung? 오케이. 자 계속해서 Right. He is my hero. 오케이. Right. Right. He is my hero. He is my hero.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우상이다. 나의 영웅이다. 자, 여기 맞아 라는 말은 원래대로 하면 그래, 그는 박지성이다 라는 말 대신 온 거죠. 그럼 right은 원래는 뭐였어요? Yes. Yes. He is 박지성. 그렇죠. He is 박지성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것이 이거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의 영웅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라 그러면 이름 가르쳐 준다니까? 이름 가르쳐 주든 우리 아빠야, 우리 형이야 이럴 거고요. 이렇게 묻겠죠. 자, 그러면 이 대답 듣는 영어 질문 묻는 문장은 뭐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니까 he is를 is he 하면 물음표 붙일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my hero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he? what is he? 했더니 isn't he 박지성? 했더니 right. he is my hero. what is he?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계속해서 what do you like him? 그렇죠. Really? Why do you like him?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진짜? 그쵸. 여기에 힘은 누구 대신 왔고? 박지성 대신 왔고 그 다음에 Really는 진짜? 라는 뜻인데 얘는 원래대로 하면 이거 대신 뭐 이거를 줄여놓은 거죠. 그럼 진짜 너의 영웅이니 하고 싶으면 뭐였을까? 물어야 되니까
그는 진짜로 너의 영웅이니? Is he really your hero? 뭐라고요? Is he really your hero? 를 줄여서 그냥 really 라고 한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음표나 느낌표나 마침표 있으니까 문장 끝난 거고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why do you like him?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붙여서 얘기해야죠. 하나씩 두죠. 그래서 do you 해서 are you가 아니고 묻는 거죠. 이유 묻는 거죠.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말이니? 왜? 넌 좋아하니? 그를? him. Why do you like him? 오케이. 그랬더니 He's a big or tall, but he's a great soccer player. 뜻은?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big 무슨 씨? 뜻이 뭐길래? 크다. 그럼 얘는 왜 있을까? 얘가 하다시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does를 쓰면 될 텐데 얘가 왜 있을까? big은 크다가 아니죠. 그쵸? big의 뜻은? 큰 이죠. 뭐래요? big bear 하면 뭐야? big bear 큰 곰. 어떤 곰? 큰 곰. tall man 하면 뭐야? tall man 키 큰 남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자 이걸 두 개로 분리할 거야. 두 개의 문장. 요거 한 문장, 그 다음에 요거 한 문장. 그러니까 자 그러면 big or tall 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느냐? 바로 이렇게 물었겠죠. 걔 어때? 이렇게 물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어떻니? 그렇죠. 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who, when, 언제, when, where, how, why, who, what 있습니까? 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고 얘들은 어떤 시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니까 he is를 is he 해서 묻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어때? 오케이.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진 않아. He isn't.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요거 이렇게 없다 치고요.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무엇이라고 묻고 싶으면? 라고 묻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 어떻니? 그랬더니 he 다음에 그 사람 뭐야? 했더니 오케이. 그래서 그는 덩치가 크거나 키 크진 않아. he isn't big or tall. 그러나 그는 계속 여기에 어가 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박지성 한 명이니까 그레이 사커 플레이어도 한 명이라고.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죠. 이상한 거를 굳이 꼭 써야 됐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간단한 뜻이죠. Take a look at that picture의 뜻은 그렇죠. 저 그림 또는 저 사진. 근데 사진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는 이번에는 아까는 this picture 썼는데 이번엔 that picture니까 이번에는 느낌상 picture가 몇 개고? 여러 개면 those 했겠지. those. 저것들 썼겠지. 그렇죠. 하나고 느낌상 가까이 있는 느낌이야? 멀리 있는 느낌이야? 멀리 있는 느낌이죠. 근데 지금 몇 번째 사진이야?
두 번째 사진이죠. 첫 번째 사진에 어떤 남자가 있을 거고 그 사람 생김새가 아무래도 박지성 같이 생긴 거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진을 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take a look at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look at하고 똑같죠. look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에 따라서 보인다도 되고 보다도 된다 했습니다. 여기는 보답니까? 보인답니까? 보다죠.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 그래서 너 한번 봐라. take a look at the picture. 그래서 다음 문장. His feet look ugly. 그렇죠. His feet look ugly. 또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그 발을 봐라. 발이 못생겨진다. 자, 그의 발을 봐라는 look at his feet이야. 그의 발 좀 보세요. 그렇죠. 자, 우리가 단어 할 때 룩이 막 여러 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그리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럼 룩 뒤에 무슨 시 왔어요? 그렇죠. 룩 뒤에 어떤 시 나온 것도 단어 할 때 익혔죠. 그렇죠?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뜻이다? 어그리까지 합쳐서 어떤 시까지 합쳐서 어때 보인다죠. 그러면 his feet look ugly의 뜻은? 그의 발이 ugly해 look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거 물어볼 것 같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말은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입니까? 어딥니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왜입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영어로 만들 준비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자, 우리가 단어 할 때 이 단어도 만나봤고 이 단어도 만나봤죠. 네. 그쵸. feet의 뜻은 뭐예요? 발은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뭐가 궁금하냐면요, his feet 안만 길어봤자 어찌십니까? 그의 발이 어찌입니까? 무엇 아니야? 무엇이 못생겨 보이니? 그의 발이 못생겨 보인다. 그럼 안만 길어봤자 분명히 아까 전에 네가 이거를 발들이라고 했던 것 같고 이걸 보고 발이라 그랬어.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겠니? 데이지. 얘기 왜 하고 있는지 눈치챘어요? 그러면 they look ugly 하면 그것들이 못생겨 보인다죠? 자, 이 문장은 항상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비동사 하다시 두더즈 디드 양념시 will, can, should, may 중에 뭐예요? 그래 his feet은 여러 개야. 지금 사진 속에 발이 하나가 보이는 거야? 두 개 이상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못생겨 보인다고 했고 그러면 하다시 두죠. 어? 뭐 이런 거 있어야지 돼입니까? 얘는 조심하라 그랬잖아. 풋은 이상하게도 S를 안 붙이고 풋츠가 되는 게 아니고 핏이 데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얘가 도즈가 숨어 있으면 이렇게 생겼겠냐? 이렇게 생겼겠지? 어? 그리고 만약에 사진 속에 발이 하나인데 하나가 못생겨 보였으면 아마 문장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His foot 안만 길어봤자 이시지 한계라며. 어? 그래 안 그래 똥강아지야. 그러면 이건 악만 길어봤자 이시 될 거고 사진 속에 발이 한 개만 있었으면 그거 못생겨 보이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얘는 이렇고요. 그러니까 이 속엔 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어?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니?
네, 여기는 우리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여기는 영어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의 발들은 어때 보여? How do they look? 그것들 어때 보여? 했더니 they look ugly. 그것도 못생겨 보이네. 됐습니까? 그래서 ugly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대답이 됐습니까? Okay. They look ug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누가다부터 찾아서 쓰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또 발에 상처도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 못생긴 거 맞고. 자, 그래서 얘는 원래대로 풀면 그래, 누구는 그것들은 어떻다 이거죠. 그러면 right은 뭐 대신 온 거요? 됐습니까? right은 yes, they look ugl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아, 그 다음에 얘는 묻고 답할 땐 필요 없기 때문에 없앨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상처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죠.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이번에는 그의 발에 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그의 발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갖고 있니? 그랬더니 발에 갖고 있다 이럽니까? 그의 발에는 여섯 가지 질문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그 어디에 많은 상처가 있니? 라는 질문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where does he have? 그러니까 뭐 갖고 있니? What does he have? 어디 갖고 있니? Where does he have? 어떻게 갖고 있니? How does he have? 왜 가지고 있니? Why does he have? 언제 가지고 있니? When does he have? 그게 다예요, 영어는. 됐습니까? 근데 딱 하나만 다르다고 했어. 딱 하나만 다르다 했어. 뭐가 달랐다 했냐면요,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됐습니까? Who has a lot of scars? 뭐가 다르죠 지금 이 묻는 말은? 여기 원래 계속해서 그동안 여기 숨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갔죠? 근데 묻는 말에서 who, what, when, where, how, why는 대장이야. 그럼 does가 감히 대장 앞으로 갈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does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물어보면 됩니다. 누가 갖고 있어? Who ha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 갖고 있니? 그는 어디에 가지고 있니? 요 부분만 얘기하세요. 그는 어디에 가지고 있니? Have.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have.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됐습니까? 근데 누가 가지고 있니는 뭐다? who has. 이렇게 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맞아, 못생겼어. Right. 누구다, 누가다? He has 무엇을? Or,
어디에? Or. 여기 도안 역시.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 다음 문장. Why does he have all the people? 그렇죠.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have의 뜻이 뭐니까? 가지다 또는 먹다. 어쨌든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그렇죠. 두가 아닌 이유는 여기에 주어라고 했습니다. 주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he죠. 주어가 he, she, it이고요. 여기에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그렇죠. 박지성은 남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힐을 한 거고요. 못생긴 발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으면 보통 왜?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대답이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선 알고 있었어 지호? 지호한테도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베리 하드는 매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매우 어려운 연습한다라기보다는 매우 열심히 연습한다가 훨씬 더 잘 어울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hard의 뜻이 많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라 했어요. 자, because 같은 애를 보고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접속사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접속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누가다가 온다 했어. 그리고 접속사가 하는 일은 누가다에서 다가 가지고 있던. 자, because가 없이 he practices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가 연습한다죠. 근데 앞에 접속사가 붙었기 때문에 다짜 떨어지고 because가 가지고 있는 뜻 때문에가 붙었죠. 그래서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 뜻도 이렇게 바뀌어서 다시 문장으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 하면 문장이라고 그랬잖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고치겠어요? 이렇게 고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이 듣고 싶을 거야. 매우 열심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가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라고 묻고 싶었다면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해요?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떻게 연습하니가 뭐라고요?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일 거고요. 자, 그러면 문장. 그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Very hard all the time. 어떻게 연습한다? 항상 연습한다. 됐습니까? 자, who에 대한 대답이 여러 개 올 수 있어. 문장 속에. How에 대한 대답도 이렇게 여러 개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우 열심히. 어떻게? 항상. 자, 계속해서 And it made his feet look ugly. 아,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못생긴인데 원래 영어스럽게 쓰면 못생긴 만들었다 해야 되지만 우리말스럽게는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이거 뭐 대신 왔어요? 우리말로 얘기해줘. 아직 여러분들은 영어가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말로 먼저 얘기하세요. 뭐라고? 연습.
오, 좋았어. 아주 좋았어. 어, 지호 생각은. 지호도 어차피 해야 되는데. 너 지금 컨닝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뭐 되시고 온 것 같아. 우리말로. 아니, 아니, 지금, 어, 너, 어. 어차피 쟤 같은 거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컨닝하고 있으니까 미리 물어보는 거야. 뭘 것 같아? 연습. 연습? 맞아. 맞, 맞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하면. 이거 되신 것 같죠. 그리고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입니다. 자, 그럼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거 전에 한번 본 적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누구랑 똑같이 생겼죠. 이거였어요. 됐습니까? 대 뒤에 완벽한 문장에 오면 누가 뭐뭐 한다에서 다다 떨어지고 는것 만든다 했습니다. 대도 그래서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해봐. 대,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look ugly 이렇게 할 뻔했어요 원래. And then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look ugly 할 뻔했습니다. 뭘 뭐라고 할 뻔했다고? Ugly. 할 뻔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인 만나면 고맙다고 꼭 인사하고 사인도 받고요. 인사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이제부터는 하겠죠. 그거 없어질 거고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 거고 얘는 우리말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거부터 해볼까?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무엇이 그의 발을 못생긴 게 만들었니는 어떻게 된다? 얘는 되게 쉽잖아. 쭉 해봐. 어. 뭐라고요? What made his feet look ugly? 무엇이 그의 발을 못생긴 게 만들었니? 방금 얘기해 궁금한 게 문장에 뭐라고 그런다? 주어라고 한다 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다른 질문.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그게 뭘 못생기게 만들었어? It을 원래대로 바꿔볼까요? 아, 선생님 너무 좀 가혹한 것 같다. 원래대로 하면 What did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ke ugly 할 뻔했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뭐냐? 이번에는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니라고 묻고 싶었다면 그렇죠. How did they make his feet? 자,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문장의 세 가지 종류를 가르쳐 줬는데 지금 배우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숙달된 것 같은데 소감이 어때요? 쉬워졌나요? 네. 그렇죠. 간단해. 이제 단어만 익히면 돼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익히고 있으면.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린드. 아, 땡큐. 우리 선생님.